점수가 지나치게 높을 실력에 비해 인정을 탑세븐에 들어가실 수 데스매치에서 탈락 후보였지만 모험을 즐기기보다 어렵다고 나오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계 금별 금봉쌤이에요. 요즘 미스트롯과 현역과왕 덕분에 한 주가 금세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현역과왕과 미스트롯 중 어떤 예능이 더 재밌나요? 지금 두 방송국도 시청률 1% 접전 경쟁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지난 미스터 3,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 두 번째 방송에 출연한 출연진을 대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지난 윤서령과 염유리의 방송 회차는 진짜 시작에 불과할 정도인 게 이번엔 오유진과 배아연이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분출시키고 말았네요. 이번 대결에서 가장 돋보인 건 진과 진의 승부였는데요. 꺾기 인간 문화재이자 1라운드 진인 배아연, 그리고 러블리 트로트 퀸이자 2라운드 진인 오유진의 진검 승부였어요. 특히 이번 1대1 데스매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펼쳐낸 음악극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경연자들의 숨은 사연들이 하나둘씩 영상을 통해 등장했는데 이때 시청자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실력파들의 경쟁으로 보였지만 막상 문을 연 건 그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연 때문인데요. 트롯 프린세스 애칭으로 깜찍한 공주 모습만 보였던 오유진이 실은 한 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라며 트로트에 빠지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는데요. 이런 사연과 함께 오유진 특유의 경쾌함은 덜했지만 그런 진심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초월한 거죠. 방청석에선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유진을 맞은 배아연 역시 나훈아의 모란 동백을 선곡했는데 기교를 싹 빼고 담백하게 불러내는데 성공했어요. 이렇게 진 대 진의 팽팽했던 데스매치 결과 오유진이 8대5로 최강자 배아연을 꺾었어요. 다음 라운드에서 또 어떤 이변이 있을까? 정말 회차가 거듭될수록 트롯 명승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탑세븐으로 갈 가수들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오유진, 배아연, 청가연, 양서윤이 탑세븐에 들어갈 수 있을까입니다. 이 중엔 이번에 패한 배아연도 있지만 인기도 많고 다음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들의 운명이 어떤지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오유진, 배아연, 청가연, 양서윤이 탑세븐에 들어갈 수 있을지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유진, 배아연, 청가연, 양서윤. 네,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오유진, 배아연, 청가연, 양서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오유진은 미스트롯3의 진이 될 수 있을까인데요. 현역과왕에서는 전유진이, 미스트롯에서는 오유진이, 이렇게 두 유진이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네요. 그럼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가세요. 우리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꼭 부자자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카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오유진, 배아연, 청가영, 양서윤 탑세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인데요. 첫 번째 오유진 카드는요. 펜타클 10번 카드네요. 네. 탑세븐은 무난히 오케이네요. 앞으로의 경연에 있어서 무모한 도전이나 자만만 하지 않으신다면 무난히 탑세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오유진을 사랑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 배아연은 은둔자 카드인데요. 그동안 실력에 비해 인정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었어요. 내적인 힘이 강한 배아연은 이번 경연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자기 발전이 확장된 것 같아요. 그동안 안 해보셨던 걸 도전하셨다면 다음 무대는 본인이 잘하시는 분야를 밀고 나가셔야 탑세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사실 배아연은 1대1 데스매치에서 탈락 후보였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탑7 중 6위 정도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카드는요. 청가형 카드 컵 7번 카드예요. 아, 신경 쓸 게 많은 청가형인데요. 컵 7번을 보자면 사실 애매한 숫자이기 때문에 탑7의 예스는 아닌 것 같네요. 재능도 많고 욕심도 많지만 이번 탑7은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네 번째는요. 양서윤은 페이지 소드 카드를 뽑았는데요. 더글로리 양서윤은 이번 경연 탑7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미스터3에 인정을 받았잖아요. 탑7에 못 들어가지만 앞으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배우고 노력한다면 다음번엔 꼭 될 수 있어요. 이번 탑7은 어렵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질문은요. 오유진은 미스트로3의 진이 될 수 있을까요? 인데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카드 풀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나이트 펜타클 카드인데요. 모험을 즐기기보다 현실적으로 확실한 성공을 할 수 있는 선곡을 하세요. 1위를 유지한다는 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걱정을 조금 덜어내시고 무대를 즐겨보세요. 두 번째 카드는 바보 카드네요. 말씀드린 대로 즐기는 자는 이길 수밖에 없으니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가능합니다. 세 번째 카드는요. 킹 펜타클 카드인데요. 지금 주변 상황이 진이라는 목표가 지나치게 높을 수 있어요. 소신대로 밀고 나가세요. 1위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세요.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진은 오케이입니다. 사실 때를 기다려야 할 수 있지만 오유진은 국민 판정단과 인기투표로 아슬아슬하게 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